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현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홍 임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엔 또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화평론가 김동연 박사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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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아월 씨, 우리 네. 장인정 아나운서 나와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나 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일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제주의 여성, 그리고 제주의 바다,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또 해녀들의 삶,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 네. 그 삼다도, 제주에는 이 세 가지가 많은데, 그 삼다도, 뭐인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알고 있죠. 바람, 돌, 그리고 여자가 많다라고 해서 삼다도죠. 그렇죠.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 그래서 뭐 노래도 있고. 그렇죠. 삼다 도라 아싸싸 제주에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전 혹시 좀 뭐 여러 나라 다녀봤잖아요. 네. 제주도 여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그냥 제주 여자하고 제주 사람들 그냥 뭐라고 하죠? 정확한 말인지 거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말이 어떨 때 조금 더 짧기도 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조금 더 알아보면 그 누구인지 조금 더 알아가면 정이 많고 되게 따뜻한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박사님 저 지금 조언이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딱딱하고 네. 왜 이런 이미지가 거칠죠?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아까 존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따뜻하고 근데 그게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이라고 하는 특성은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이 굉장히 척박할 수밖에 없죠. 뭐 육지처럼 논농사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남성과 더불어서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굉장히 거칠은 어떤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제주 여성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결혼하면 이제 뭐 경제적인 걸 아이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먹으면 집에서 난 살림만 해주게 자, 이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오 자식들 다 키워나시난 어멍신디 생활비 가정 오래냉 나 그자 살면 될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독립적이고 조금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게 좀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제주 여성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 여성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남성에 의존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남성들이 뭐 생활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다 사면이 바다인 섬에서는 남성들이 바닷일을 하게 되면 남성들이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남성이 없이도 그 생계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어떤 저 역사적 배경하에서 제주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거칠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강인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그렇게 그렇죠. 제주 여성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늘 얘기하잖아. 네. 너도 살아보라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게 바로 제주 여성의 어떤 강인함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 특히 할머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 가운데 사람심인 사라진다.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뭐 역사적 굴레와 또 자연에서 이겨내야 되는 수많은 현실들 그런 걸 이겨내며 살았을 텐데 이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주 여성하면 또 우리 제주 해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김동연 박사도 뭐 제주 해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계시고 네. 또 뭐 생각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게 해녀라고 하는 특히 나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던 게 제주가 굉장히 유일하죠. 특히 한반도에서는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어떤 숨을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거친 바닷속에서 물질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녀라고 하는 이미지가 제주 여성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된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 해녀가 해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해녀고 밭에 가면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밭일과 바닷일을 동시에 해가는 이런 거죠. 축구로 치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제주 여성들이 해왔다. 그 골키퍼까지도.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장희전 아나운서도 뭐 해변 이렇게 다니면서 태화 그 이렇게 가지고 바다에서 물질하는 이 해녀분들 뭐 가까이까지 가서 못 봤겠지만.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네. 요즘도 뭐 바닷가에 가면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 드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대부분 좀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 여전히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녀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허락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자식들의 보기에는 이만하면 이쯤이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손주 용돈이라도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 해녀들의 정년 없는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어요. 그리고 또 해녀 얘기 나오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이 해녀들의 그 공동체 정신을 자꾸 이제 제주의 정신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 존재하고 있는 뭐 상군, 중군, 하군 그리고 가장 나이 드신 해녀 삼촌들이 물질할 수 있는 할망 바당을 늘 양보하는 이게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그런 정신이 아닐까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핫한 게 뭐 공유 경제니 뭐 이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공유 경제의 가장 먼저 기억인 뭐 제주 해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백을 벌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뭐 생산물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좀 몸이 안 좋거나 그리고 해녀 일지 물질에 좀 서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자기가 생산한 물건 물품 해산물들을 같이 나누는 모습들이 남을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그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뭐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경제 경제적 삶의 모습들을 이미 해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 아까 그런 문제들은 어떤 개인의 삶이나 가족 뭐 이런 거를 꾸리는 일이라면 해녀들이 항일운동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녀들이 항일운동을 했다. 근데 우리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무슨 유관순 열사도 있지만 유관순 열사도 배운 분이잖아요.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해녀하면 공부를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해녀들도 낮에는 물질을 하고 1930년 식민지 시기에는 밤에는 야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요. 그런 배움에 대한 열정 속에서 민족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식민지적 차별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1930년대에 해녀 항일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해녀 항일운동이 식민지 시절에 일어났던 유일한 여성이 주도했던 항일운동으로 제주 역사 속에 그리고 한국의 역사 속에 좀 자리매김 했죠. 그만큼 제주 여성은 강인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여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저 순대기 어머. 네, 순대기 어머. 갑자기 부당함에 한 거를 했던 그 제주 해녀들 그냥 그쵸. 부당함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거를 했던 어떤 제주 해녀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게 해녀 항일 운동이고 오늘 좀 시간이 많았으면은 우리 제주 여성들 그 강인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해녀 항일 운동 얘기 나온 김에. 또 우리 그 독립운동을 하신 그 3.1운동에 참여한 또 제주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도 오늘 한번 저희가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기 시작했지만 신성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여고보 지금의 경기여고에 다녔던 강평국, 고수선, 최정숙 이 세 분의 여성들은
제주 여성의 모습, 그리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민족에 대한 열정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제주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제주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제주 여성 이런 정신, 해녀 정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앞으로라도 좀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좀 가지면서 네,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또 접어야 될 시간이 됐네요. 네, 네, 제주 여성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뭐 물론 남성분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남자분들 지금이라도 아내분들께 잘 해주십시오. 저도 잘하겠습니다. 자, 고랑몰라 써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